도내에서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상권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해 맞춤 공약을 제시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마다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수확량이 늘고 품질도 좋아 풍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